이번 시황 분석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. 자, 대한해운은 뭐 회사 내용은 좋죠. 회사 내용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는 구간이 37,000원, 뭐 35,000원, 3만 원대에서는 매수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는 구간이다. 자, 이 구간은요, 매도 구간이지 매수 구간이 아닙니다. 대한해운이 이게 뭐 해운업 아닙니까? 운수업인데 물류창고 물류업으로도 해당이 되는 거죠. 자, 이 종목 지금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. 누적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올해 2018년도에 한번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오기 시작을 하면서 약 34,000원을 돌파를 못하고요. 고점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추가 하락을 누적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. 자, 기술적 분석 구간이 바로 요 구간에 강력한 매물벽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로 추가 반등을 못하는 거. 이건 뭐 추가 반등을 할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. 이 구간은. 무조건 뚫고 올라오면, 뚫고 올라왔다가 깨지면 그냥 이 구간은 그냥 급락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.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. 자, 급락하고 난 다음에 회사의 재무 구조가 뭐 그나마 괜찮으니까 또 저점을 한번 형성을 하면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고, 자, 이러면서도 계속 누적적으로 지금 위에 꼬리를 달고 주가가 지금 빠지잖아요. 자, 위에 꼬리를 달고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한다. 이 이야기는 저점에서는 한번 저점에서 테스트 물량, 바닥에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고점에서는 그냥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다.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, 올라만 오면 그냥 때려맞고 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 이야기는 매물 압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종목은,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만 오면 아직까지도 때려맞고 밀릴 수 있는 그런 하방 압력이 계속 누적적으로 지금 쌓이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현재의 구간에서요, 24,300원, 그 다음에 1차입니다. 그 다음에 2차,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24,300원, 25,300원, 그 다음에 27,300원대에서 강력한 매물벽이 1단계, 2단계, 3단계씩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물 압력이 강하고 하방 압력이 지금 강한 구간이다. 자,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때에 이 금액을 잘 보시고요.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분석, 특히 이렇게 무거운 종목, 이런 종목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고점에서 물리신 분, 회사의 내용은 좋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이 어느 구간인가, 이런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. 대운해운,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이 쉽게 단기간에 뭐 기다리다가 보면 올라오겠지,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빠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손절을 칠 것이냐, 아니면 더 저점에서 싸고 대량으로 매수 들어가서 한번 수익을 더 크게 한번 먹을 것이냐, 이런 올바른 선택을 본인이 내리지 못하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.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